같은 것도 붙은 거지만 이게.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완전 달라요 지금. 아 미치겠다. 너무 힘들어 작업이.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습니다. 아 쌓아도 쌓아도 바닥에 붙어있어. 그럼 이제 이 풀로 붙이면 됩니다 이제. 붙여볼까 이렇게? 네 붙여보세요. 잘 맞춰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자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원래 얘가 다 나왔으니까. 아 그러네. 예. 네. 이거 맞나? 섬세하면서 세심하게. 자 수영장 완성되었습니다. 네 수영장입니다. 제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게 완성되면은 진짜 괜찮은 집으로. 야 이거는 작품. 계속 올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올리시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모양이. 좀 갖다 쌓으면 되네. 예. 응? 그래? 야, 뭘 해도 멋있지 않니? 잘 안 돼서 그렇지. 모형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예. 작품이 벌써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삼각형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시 그거 오리온 자리를 흉내낸 거거든요. 어. 오리온 별자리. 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삼각형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 그런 낭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면은 건강에 좋다. 영생한다. 예? 오래 사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런 비슷한 집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이런 비슷한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루브르 박물관은 없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세계에서 한 세 번째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피타고라스, 루브르, 나. 그럼 삼각형을 살지 않았을까? 한번 유리를 이번에 잘라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요번에 맞게. 예. 이거 잘 잘립니까 이거? 좀 쉽지 않죠. 먼저 한번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홈이 생기잖아요. 홈이 있는 데다가 이제 이거 자른 전용 칼인데 이렇게 하시면 한 세 번 정도만 해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안 잘리는데 뭐. 아. 안 잘리는데 뭐. 아 잘려. 여섯 번에도 안 찍는. 조금 튼튼하네. 네. 얇게 나온 거 없어요? 그게 거의 제일 얇은 선입니다. 이거 데크 부분인데요. 한번 이 모양에 맞게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이건 저기 자르시려고요? 저기 자르시려고요? 네, 제가 그걸 한번 맞게요. 여기 붙이라고요? 네. 테라스죠? 네. 테라스가 중요합니다. 이 집이 테라스가 있어야 돼요. 이 테라스에서 보통 그 아빠와 딸이 화해를 해. 화해. 응. 집안에서 싸우고 테라스에서 화해를 한다고. 아, 테라스를 붙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테라스. 얼마나 응? 아름답니 테라스가? 쉬는 거야 기분 좋은 거잖아. 그렇지. 테라스도 있어요? 네.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짓는 집이잖아. 그걸 갖다 모형으로 먼저 만들어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우리 방법을 이제 알았잖아. 형님 이거 봐. 뭐 우와, 그 뭐야? 테라스. 우와. 2층 테라스야. 어. 바닥도 목조고요.